게임 보상으로 랜덤 아이템을 얻었지. 캡슐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. 다음 전장으로 가자고. 응? 웬 노트랑 펜이 있어. 이번 목표는 지금까지와는 달라.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아. 아하, 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해. 완성된 나의 소설이 여주인공을 만족시키는 게 목표야. 내가 왕년에 소설을 써봤지. 그래서 내가 만족시켜야 할 여주인공은 누구지? 엘페르트 발렌타인? 그녀와 그는 국제 결혼을 신청했고 오늘 만나게 돼. 블라인드 소개팅이라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. 그녀는 자신이랑 결혼할 남자의 몸짓이 15cm임을 확인했지. 그가 매우 귀엽지만 이 결혼은 망할 거라고 확실했어. 그녀의 표정을 읽은 남자가 외치지. 그대를 책임지겠소. 그는 여성미가 넘치는 그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눈치야. 그녀는 그에게 국제결혼 규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어. 그는 그녀가 만든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해.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첫날밤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물었지. 그것은 첫 단추이자 행복의 조건이야. 그는 그녀에게 육식성이냐고 물어봤어. 그녀는 자신은 굶주린 앙코 호랑이라고 대답했지. 그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슈트를 벗었어. 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.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무례한 행동을 양해받아.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왼손을 그에게 빌려주었지.